이거 진짜 개 아파요. 알보칠 발라. 왜 그러냐 그거? 모르겠어. 피곤해서 났나 보지 뭐. 나 그거 있어 바르는 거 입에. 그거 발라. 아프죠 근데? 안 아파. 연고는 안 아파. 네! 방구석 토크입니다! 티아고 알칸타라! 제가 존나 좋아하는 선수죠. 근데 지금 뜨겁습니다. 네. 네. 티아고 알칸타라가 바이언과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 얘기가 나오면서 당연히 이런 선수는 누구든 노리고 싶죠. 제가 생각하는 슈퍼 월드 클래스. 진짜. 저는 이거 무조건 월클이다. 22명 안에 들어가 무조건 들어가죠. 네. 나는 이 정도의 미드필더를 근자에 잘 본 적이 없습니다. 샤비 에르난데스나 뭐 이니에스타 이 선수들이 있을 때를 제외하면 완전히 공격적인 케빈 데브라이너 같은 선수는 좀 결이 다르니까 뺀다 치고 공 잘 차죠. 진짜 압도적인 네. 선수다. 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선수가 부상이 문제였잖아요. 요즘에 부상도 잘 안 당합니다. 네, 저 진짜 개 좋아하는 선수인데 일단 알칸타라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91년생 이제 나이에 사실 꽉 찼습니다. 네. 네. 그리고 스페인 대표팀 소속이에요. 국적은 삼중국적인데 스페인 대표팀이고 동생은 하피냐. 지금 아마 셀타비고에 임대가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축구 도사 스타일이고 뭐 전진성 좋고요. 공 돌리는 건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이 선수 수비 스킬도 꽤 좋습니다. 공 커트해내고 태클하는 것까지. 네. 너무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라는데 이거 모자랍니다. 아~ 저 볼 때마다 와 진짜 축구 존나 잘한다. 이 말이 저절로 나오는. 아스날 축구에 맞지 않나요? 티아고 알칸타라가 아스날에 맞지 않죠. 그러면 맞지 않는다. 네. 내가 아스날 팬입니다만 네. 미안하지만 티아고 알칸타라 물론 오신다면 네. 오신다면 거의 형 3보 1배 해야죠. 오신다면 네. 네. 곧바로 챔스티켓 경쟁 가능하다. 그 정도로 저는 그정 오바입니다만 네네네. 그렇게 티아고 알칸타라를 좋아합니다. 네. 여튼 지금 이정료는 계약기간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트랜스퍼 마켓 기준으로는 650억인데 네. 뭐 기사들에 따르면 뭐 800억 이상 받을 수도 있다. 이게 나오는데 바이언은, 아마 바이언은 근데 이거보단 더 받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 얘기가 나오죠. 야 계약 기간 1년 남았고 그다음에 코로나 지금 그거 한데 너네 싸네는 그런 식으로 후려쳐놓고서 그러면 니네 그 기준이면 더 싸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타팀 팬들 사이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이 팀들도 지금 1년 남았잖아요? 그럼 어차피 6개월 지나면 보스만 룰 때문에 협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그 다음에 FA야. 그렇죠. 이정료 한 푼도 못 받고 내보내야지. 그래서 제가 팔아야 돼. 이 중간 정도로 이정료가 아마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팔아야 되는데 이정료를 높게 받을 수 있는 이유도 있죠 사실. 왜냐하면 티아고 알칸타라 원하는 팀이 많으면 그럼 이제 입찰이 붙는 그래, 건데 경쟁이 붙어서 예, 예 그럼 이정료를 바이언을 땡길 수가 있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계약 기간이 1년 남았는데 원래는 재계약 직전까지 갔었어요 바이언이랑. 그런데 쭉 사인을 안 하다가 돌연 팀을 떠나고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바이언 팬들은 지금 굉장히 좀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짠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거기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재계약을 미룬 이유가 티아고 알칸타라 얘기는 대부분 그거였어요. 가족들. 스페인으로 가고 싶어 하는. 그래서 그래 너 스페인으로 가는 거면 그래도 우리가 너 이해할게. 가족 이해한다. 가족 근데 만약에 뭐 딴 데를 가? 그러면 여태까지 너 한 거 개소리였던 거 아니야. 이게 나오는 거거든. 바이언 팬들은 지금 조금 불만 어린 이 느낌으로 쳐다보고 있는 상태고 루메니게는 떠난다는 걸 거의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티아고 알칸타라 굉장히 최고의 선수입니다만 선수지만 다른 경험을 원하는 것 같고 티아고는 떠날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이따 얘기하겠지만 가장 강력하게 링크되는 팀은 리버풀이란 말이에요. 리버풀이랑 연락 받은 적 없다. 바이언 팬들이 이거는 이제 킹리적 가심 느낌으로 재계약을 미뤘어. 아무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떠나려고 그래? 너 혹시 사전 접촉한 거 아니야? 지금 약간 그 얘기 때문에 지금 더 언짢은 거거든요. 네네네. 리버풀이랑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 바이언 팬들이 약간 의심을 하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웃기는 게 웃기는 건 아니죠. 뭐 사람들마다 시선이 다른 거니까. 특히나 빌트 독일 쪽이랑 빌트에서 티아고 알칸타라를 별로 좀 약간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평가 절하하더라고. 좋은 선수인데 대단한 선수인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대단한 선수 맞죠.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나. 티아고 알칸타라 있는 거고 없는 거는 완전 차이가 확 납니다. 나는 다르다고 네. 보거든요. 왜냐하면 네. 톨리소 고레츠카 고레츠카는 좋은 선수입니다만 톨리소는 바이언 팬들이 안 좋아한단 말이야. 티아고 알칸타라는 또 한지플리크 체제에서 이제 완벽하게 주전이 돼가고 주전이라고 봐야죠. 고레츠카도 그리고 솔직히 얘기했을 때 부상이 좀 많죠. 부상도 많이 있는 네. 편이고 그래서 좀 뭐 여하간에 티아고 알칸타라는 뭐 몇몇 또 기자들이나 몇몇 사람들은
좋은 선수인데 뭐 핵심 자원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남미 쪽 언론들에서 주로 리버풀들과 리버풀과 링크를 시키고 있어요. 아르헨티나 언론 바치키 스포츠라는 데서는 여기가 이상한 데가 아니야. 언론사가 그러면서 옛날에 발로텔리가 리버풀로 갔던 데를 맞췄던데요. 그러면서 리버풀과 티아고 알칸타라 4년 계약을 했어. 세부 사항만 조율하면 돼. 그랬는데 팬들이 댓글 달았습니다. 저기 맨유랑 메시를 연결시킨다. 그러면서 아 그럼 믿고 걸음 바로 나왔거든요. 예. 어쨌든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처음에 리버풀 에코 같은 데서는 티아고 알칸타라 얘기가 나오니까 아니야, 아니다 아니야. 그랬는데 요즘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아 근데 그 리버풀 에코 쪽은 제가 이제 이적서를 같은 게 쭉 보면서 이렇게 동향을 좀 보면 웬만하면 구단 쪽에 뭔가 피해가 가거나 진짜 1급 기밀 있죠. 이런 거는 웬만하면 다 노코멘트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잘했는데 네. 이 얘기가 왜 그러냐면 저는 반다이크 건 때문에 그래. 봐요. 네. 반다이크 때 삑살이 났잖아. 이 막 언론들 때문에 한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예전에 흔히 이야기하는 리버풀의 3대장 무슨 뭐 폴 조이스, 크리스 아 저기 제임스 피어스, 멜리사 레디 그다음에 크리스 바스콤 이런 좋은 기자들이 얘기하는 걸 오히려 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저 새끼들 있어도 아니라 그래.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요즘 중론이라고 할 정도로 왜냐면 리버풀 팀을 위해서. 그렇지. 네. 그래서 맨마고로 거는 거지. 사실. 맞아요. 네. 몇몇 분들은 저거 어용 아니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 네. 요즘에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좀 믿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믿기 어렵다기보다 있어도 연막을 친다라는 분위기가 많단 말이에요. 네. 특히 리버풀 관련 이야기는 그런데 제임스 피어스가 약간 이야기가 다른 게 원래 보통 팬들이 이적서를 물어보면 발음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티아고 알칸타라랑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기를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다.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러나 바이언이 알칸타라를 팔려고 그러는 건 맞고 알칸타라가 PL 이적하는 데 대해서 흥미가 좀 있는 것 같다. 프리미어리그 쪽에 관심이 있다. 흥미가 있다. 네. 지켜보자 한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정도면 약간 올 수도 있지 않겠냐? 완전 노비 아니네? 그런데다가 얼마 전에 제임스 피어스가 알칸타라 계정이랑 티아고 알칸타라 팔로우를 했어. 트위터? 그리고 폴 조이스도 팔로우를. 야, 이 정도면 지금 냄새가 나고 있다는 거 아니야? 냄새가 나죠. 네. 그리고 얼마 전에 경기가 끝난 다음에 클롭한테 폴 조이스가 대놓고 물어봤대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만 굉장히 좋은 선수다.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더 말하지 않는다. 클롭이 아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하거든? 스타일상? 그럴 수 있죠. 난 클럽은 그렇다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솔직히 뭐가 있는 거 아닐까? 있는 거 같아. 나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죠. 말을 안 하는 거잖아. 여기까지다. 여기까지다. 나 더 할 말 없다. 티아고 알칸타라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 인터뷰에서 안 온다는 걸 좀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상한 소리 해버리면 계약이 빠그러질 수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감독이 나 저 정도로밖에 안 오나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딴 데 갈 수도 있잖아. 아니면 뭐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뭐야? 이렇게 되는 거고. 진짜 가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 안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는 거지. 이런 분위기가 있다. 내가 봤을 때 클럽이 진짜 아니라 그러면. 티아고 알칸타라 나 좋아하는 선수다. 그러나 우리 이적 얘기하고 있지 않다. 근데 티아고 알칸타라 우리가 데리고 올 수 없다. 아니면은 우리 뭐 내 계획에는 있지 않다. 네. 뭐 라든지. 그러니까 좀 더 아니라면 솔직하게 얘기했을 것이다. 아니라면. 아, 근데 요 정도의 어떤 느낌? 아 있어. 뭐 있어. 팔로우하고. 뭐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예전에 또 제임스 피어스가 티모 베르너를 팔로우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엔 이제 이적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0%는 아닙니다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냄새는 살살 풍긴다. 딱 제가 봤을 때는 접촉은 있었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거 예쁩니다. 티아고 알칸타라가 리버풀 온다. 그러면 리버풀이 이제 중원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현재 중원 상황 보겠습니다. 바이날둠, 헨더슨, 파비뉴, 체인벌린, 나비 케이타 정도로 중원 자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밀너도 있고 랄라나도 있지만 밀러는 최근에 서브 자원으로 좀 봐야 되고 왼쪽 풀백 백업도 가고 랄라나는 마찬가지고 좀 더 위로 보건 아니면 나갈 선수라고 봤을 때 그 다섯 명을 봐야 되는데 헨더슨 파비뉴는 저는 주전이라고 봐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티아고 알칸타라 들어오면 그냥 무조건 주전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 자리에 대해서 헨더슨 파비뉴 티아고 알칸타라 벌써 존나 오지잖아. 그렇지. 근데 체인벌린이랑 나비 케이타 이 선수들이 온지도 얼마 안 됐고 나이로 봤을 때도 알칸타라보다 어린 선수들이에요.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과연 리버풀이들과 클럽이라는 이 사람의 성향상 과연 나이 많은 선수를 데려오면서 얼마 되지 않은 이 선수들을 방출을 시킬 것인가. 그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이해가 안 가기도 하지만 저는 여기서 약간의 좀 제 생각을 추가하자면 케이타하고 체인벌린 물론 체인벌린은 부상도 있었지만 케이타도 뭐 부상이 없었던 건 아니고 근데 이 두 선수가 팀에 대한 공헌도가 어쨌든 부상을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높지 않아요. 그러면 네. 미래의 계획에 있었을 때 네. 이 두 선수를 믿고 갈 수 있느냐 이거죠. 네. 뭐 케이타는 재계 이후 조금 좋긴 한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티아고 알칸타라 온다? 그러면 이건 솔직히 말해서 안방 내줘야죠. 내주는데 그거지. 얼마 되지 않은 알칸타라보다 젊은 선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향을 봐야 됩니다. 현재 성적을 내고자 하는 스타일의 감독들이면 저는 무조건 알칸타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케이타 매각하면 되니까. 근데 클롭의 스타일이 약간 그런 그러니까 어떤 포지션에 포화되는 거를 되게 극도로 싫어하는 스타일의 감독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알칸타라가 온다면 누군가는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과연 누구를 내보낼 것인가.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죠. 야 부상 때문에 알아서 돌 거야. 알칸타라도 요즘 철광한 됐다지만 부상 어쨌든 당할 수도 있는 선수고 나중에 이게, 부상 자주 당하고 챔보도 부상 당하잖아. 걱정 안 해도 돼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저는 네. 티아고 알칸타라 영입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니, 실력은 무조건이죠. 팀 상황을 봤을 때 진짜 존나 좋아. 존나 쫀다니까 진짜 존나 잘해 축구. 팀 상황을 봤을 때 챔스 우승했어요. EPL 우승했어요. 네. 이거 한번 싹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때 보강을 해야 돼. 그렇지. 근데 이제 그 얘기도 있어요. 이런 얘기에 그래 다 그렇다 치는데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리버풀 팬들은 제가 봤을 때 두 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낮은 것도 그렇고 약간 영내발? 굳이 설레발 떨지 영내발까지는 아니더라도 괜히 행복회로 안 돌릴래?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아무리 봐도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올 수 있는 이유도 충분하지만 이적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유가 돼. 납득이 되는 네, 이유니까. 네, 네, 네. 그렇네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많은 팬들이 이제 군침을 흘리는 게 첼시 조르지뉴 내보내고 알칸타라 이거 조지는 이런 얘기하고 옆에서 이제 저 같은 멀리서 쳐다보는 아스날 팬들은 한번 와라 고생 좀 해야지. 어? 바르셀로나 바이언 거기서만 있지 말고 와서 유로파도 한번 가고. 유로파도 할 수 있나요? 아쉽지 모르잖아요. 다른 팬들이 지금 이 아스날 팬이 조윤희의 얘기에 대해서 비웃고 있습니다. 네, 비웃는 소리가 들리네요. 이거는 요즘 축구 팬들의 어떤 동향을 모르는 겁니다. 뭐죠? 축구 팬들은 아스날 팬들을 비웃지 않아요. 동정합니다. 그 아스날 팬들이 막 이렇게 야 아스날 와라 그러면 다들 유유 맞아. 그 다들 야 그래 한번 가줘라. 비웃지도 못하고 비웃지도 않습니다. 네. 아스날 팬들도 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눈물 흘리는 개구리. 그러니까 탑팀 팬들끼리 존나 싸우거든요. 네. 야 첼시 와라 그러면 지랄하네. 다막 그런데 야 맨유 와라 그러면 지랄하네 하는데 아스날은 아스날 팬들이 와라 그러면은 그냥 그래 야, 한번 가줘도 되지 않냐 막 이렇게. 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티아고 알칸타라 만약에 리버풀로 온다 그러면 이거는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옆에 뭐 포화 이런 걸 떠나서 또 펩이 알칸타라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맨체스터 시티는 가만히 보고 있을 것인지 그것도 좀 물론 여기는 이제 CA의 상소가 중요한 팀이기 때문에 좀 봐야 됩니다만 그리고 또 단골손님 맨유는 또 여기서 어떻게 할 건지 맨유도 사실 중원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좋은 선수들인데 어쨌든 이 선수는 이게 왜냐하면 하이자킹 맨유 썰도 없는 건 아니에요. 빌트지 인용해가지고 스포르트 빌트를 인용을 해서 내긴 했는데 이쪽도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아 EPL에서 티아고 알칸타라 보면 존나 씨바 진짜 축구 존나 잘하는데 개새끼다. 알았어 이 개새끼야. 최고의 미드필더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